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요렇게 몽다리가 정면에서 보여. 근데 여기 좀 조식이 좀 잘 나오는 것 같긴. 거기 막 움직여도 돼. 치킨 플레이스. 이런 분위기네요. 되게 뭔가 고급스럽다. 렌트 비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대박이다. 웰컴 팀입니다. 상큼해. 맛있어. 아, 땡큐. 되는 거야? 오. 자, 보시죠. 아이고 죽겠다. 여기는 써니 오션 호텔이고요. 1박에 28,000원 조식 포함 가격입니다. 일단 문 열고 들어오니까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뭔가 되게 고급스럽다. 벽이 대리석으로 돼 있네. 대리석이고 뭔가 되게 깨끗하고 이런 장이나 문 같은 것들 있잖아.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앤티크. 이거 안으로 좀 들어와 보자면 드라이기 있고요. 수건 상태가 아주 좋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 수건 상태가 되게 하얗다. 그러게. 진짜 뽀송뽀송해. 만져볼래? 응. 그지? 응. 기대 이상인데? 여기 발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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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수건도 쎄하해. 야야야. 깨끗하구먼. 아, 깊게 돼 있구나. 괜찮으시겠네요? 아, 오랜만에 팔꿈치 안전하네요. 팔꿈치 안전. 아니 근데 좋다. 그래? 침대 상태 좋아? 침대 상태 좋고 친구. 아니 얘네는 무슨 새 하얘. 엄청 하얗네? 엄청 깨끗해. 와 여기 진짜 와 대박이다. 각 장난 아니야. 칼각이다 칼각. 그리고 침대 쿠션도 되게 괜찮아. 와 근데 얘네는 진짜 깨끗하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네. 여기가 막혔어. 야 벽뷰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여기에 다 꽃이 있어. 답답하지 말라고 있나 봐. 야, 너 벽만 보이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놨나 봐. 여긴 TV가 LG야. 우리 삼성이었었는데 그지? 계속 삼성이었잖아. 화질이 어떤지 또 궁금하구만. 뭐야 이거 과자 되게 많네? 먹고 싶게. 그리고 여기 이거 있어.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G7 커피 딱 두 개 있네요. 이거 상태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가 너무 중요해. 오. 깨끗하네? 이거 깨끗한데? 우리 해먹어도 되겠다. 100점. 100점이야? 100점이야. 아니 왜냐면 이게 더러운 데가 너무 많잖아. 전반적으로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 조식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뷔페 타입이라고 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 조식 분위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그냥 고급 식당처럼 깔끔해요. 되게 뭔가 많은데? 대박. 종류가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분짜도 있네요. 과일도 다양하게. 디저트도 되게 많고. 남에 드신가요? 아, 이 정도 드시면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잘 나오는데? 여기 커피도 있고 주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식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어. 일단 먹어봅시다 우리. 응. 아, 이 여자는 무슨 과일하고 야채 먹는 거야. 저랑 극명하게 다르죠? 나는 이렇게 잘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심지어 이 가격대는 거의 다 조식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분짜가 있잖아. 깜짝 놀랐어. 이런 타입의 분짜도 처음 봤고 면을 무슨 이불처럼 만들어놨어. 행복해진다. 행복해져. 응. 되게 퐁신퐁신하고 맛있다. 그래? 응. 자기 베트남에서 처음 묵은 호텔 좀 어땠어? 나는 조금 별로였다. 어떤 부분이? 베트남 호텔이 가성비가 좋기로 되게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호텔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였잖아. 근데 일단 딱 문을 여는 순간 너무 작은 방에 살짝 놀랐어. 창문이 있었는데 벽이 좀 막혀 있었잖아. 일단 나는 거기에서 점수는 다 깎인 거 같아. 좀 더 뷰가 좀 뚫려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싶긴 해. 근데 이제 그거 빼고는 아침 조식은 말해 뭐해. 조식이 잘 나오더라고. 조식이 그래서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건가 약간 싶을 정도였어. 아침 조식이 나오는 호텔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 그래서 완전 더 가성비를 따지려고 그렇게 간 거였는데, 여행하시는 분들도 나는 이렇게 우리처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보는 이 호텔의 별점은? 그래도 4점. 자긴 4점? 왜냐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았어. 방이 좁긴 했지만 그만큼 안락해서 굉장히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되게 조용했거든요, 진짜. 나는 3.8. 나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에 반면 조식이 너무 잘 나왔어. 맞아. 커피도 베트남 커피의 그 다람쥐똥 그 향이 가득히 배어있는 커피였기 때문에 3.8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커피 와. 첫 호텔 리뷰 끝. 여기 호텔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베트남 호텔 분위기예요. 문이 엄청 뻑뻑한가 보네. 문이 엄청 뻑뻑한데? 이 호텔은 골드프라자라는 호텔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호텔스닷컴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앞에 들어왔는데 이 입구부터 나는 너무 깔끔해. 이 우드 옷장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옷걸이도 되게 많고, 여기는 이렇게 가운이 있어. 그렇네. 근데 가운 질이 되게 괜찮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금고 있고, 여기 밑에 여기서 얘네는 슬리퍼는 다 똑같나 봐. 일회용은 안 쓰래. 일회용을 안 써. 다 익었어. 이것도 있고, 여기도 냉장고. 여기도 포트 있고, 물 있고. 저기는 기본 세트인 것 같아. 이렇게 그치? 있는 게? 그런가 봐. 여기는 이렇게 분별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 여기다 우리 모자 넣으면 되겠는데? 맞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조공 달리면 여기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작업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TV가 LG네. 오, 그렇네. 그리고 야, 여기도 침대 시트 이런 게 진짜 깨끗하다. 여기가 리뷰가 되게 좋았거든요. 엄청 깨끗하네, 여기도. 진짜 깨끗하고 시트 되게 청결하고 좋다 그랬어. 그리고 굉장히 뻣뻣해. 호텔 친구야. 여기 거울도 있어. 전신 거울 엄청 크게 있네. 그니까, 좋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 여기가 진짜 넓어. 이렇게. 여기는 여기 막 움직여도 돼. 그리고 여기 세면대도 나 여기가 진짜 넓어서 좋다. 나 엄청 알죠? 나 여기서 난리 치는 거. 여기 이분은 세수하면 포세이 돈 됩니다. 그냥 사방에 물이 그냥. 근데 여기가 크면 덜 튈 거 아니야. 뭐 그렇겠죠. 근데 되게 전반적으로 화장실이랑 엄청 깨끗하네요.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가 21,000원입니다. 와, 가격 질이네요, 진짜. 그리고 아침 조식까지 무료로 주거든요. 대박 아닙니까? 진짜. 여기는 그리고 막 그렇게 좁지도 않아. 우리 지금 캐리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전혀 동선 이런 거에 하나도 걸리지 않아. 여기는 되게 작은 테라스가 또 있더라고요. 요렇게. 힐링 공간이다, 힐링 공간. 여기를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뷰가 요런 뷰. 오, 여기는 확실히 도심하고 좀 떨어져서 그런지 좀 조용하다. 그러니까. 여기 조식은 어떨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 여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조식 먹는 분위기는 이렇게 뷔페식이고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조식 나쁘지 않습니다. 용과 있어, 용과. 이렇게 분짜도 종류별로 있고. 샐러드류, 이렇게 볶음밥, 베이컨, 쪽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닝글로리, 이렇게 누들 종류, 그리고 게살죽, 틴쌀죽,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국수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빵 구워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커피 빠질 수 없죠. 오렌지 주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너무 과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안풀 수가 없어. 너무 다양해. 다 먹어봐야지. 근데 여기 좀 조식이 좀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아주 푸짐합니다. 그리고 상태도 좋아. 그러니까 너무 싱싱해. 상태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다. 여기 이집 조식 잘하네. 여기 조식은 과일이랑 채소가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 중남은 호텔살이 할 만하다. 그래서 나는 이 호텔의 별점은 4점이야.
왜 사점이야? 여기가 너무 좋거든? 야경도 좋고 시설도 괜찮고 그냥 조식도 너무 좋은데 이제 딱 하나! 와이파이가 느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느려. 그것 때문에 4점이야? 그치, 그것 때문에 4점. 자기는? 나는 5점. 5점? 어. 만점? 어. 왜? 왜냐면 솔직히 가격 대비 그냥 퀄리티가 너무 다 우수한 것 같아. 침구류, 이런 동선들, 화장실 청결 상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솔직히 와이파이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까 우리는 업로드도 해야 되고 영화도 보잖아. 그치. 여행하러 온 사람들은 솔직히 막 돌아다니다가 호텔 오면 영화 볼 시간이 어딨어. 그냥 여행을 오신다면 여기는 완전 강추입니다. 어, 그럼 나도 그거, 어. 그 의견은 동의해. 그래서 여보는 몇 점? 5점! 난 4점! 가자. 땡큐. 여기는 로비입니다, 로비. 땡큐. 어머, 여긴 되게 좁네. 그러게. 여기 한 5명 참여 인원 초과한 거 아니야? 여기는 세 번째 호텔입니다. 시라이트 호텔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호텔스닷컴에서 예약을 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전에 묵었던 호텔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침대도 엄청 커요. 이거 무슨 사이즈야? 킹 사이즈. 킹보다 더 큰 거 같아. 아무튼 엄청 침대가 엄청 넓습니다. 다낭 호텔 리뷰를 보면 침구가 더럽다는 말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역시나 세 번째 호텔도 침구가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저희 앉아서 편집할 수 있는 테이블 있고, 그리고 아까 바꿔주셨던 이거 TV. TV가 어디 거다? 삼성 거다. 삼성 거여가지고 아까 보니까 유튜브랑 다 되더라고요, 넷플릭스랑. 여기는 보면은 옷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옷걸이가 많아서 좋았어. 여기는 또 따로 작은 캐리어 있는 사람은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 자기 그런 백팩 같은 거 있잖아. 아, 요런 거? 어. 아, 요거 넣기 딱 좋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냉장고. 되게 깨끗하다? 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넣어놨네? 그 여기 커피포트도 이렇게 있는데 G7 커피 두 개 있고요. 커피포트가 엄청 깨끗해. 이렇게 있고 이제 화장실로 오면 이런 데도 보면은 되게 오래된 데는 여기 이렇게 실리콘 노랗잖아. 근데 여기 새하얘. 오, 그렇네. 엄청 깨끗하네. 엄청 깨끗하고 여기도 되게 깨끗하고 수전도 되게 반질반질해. 그리고 나 이거 너무 좋다. 아, 드디어. 수건 올려놓을 수 있는. 수건도 깨끗해. 하얘. 어. 수건도 엄청 하얗고 깨끗하고, 변기도 엄청 깨끗해. 아, 그 소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샤워기랑, 여기 이제 바닥에 보면은 되게 더러운 데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깨끗해. 여기는 잘 가리고 해야겠다. 블라인드 오, 잘 내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더 하나, 나 지금 방금 깜짝 놀란 거 있어. 뭐 어떤 거? 어. 뚫려 있어. 야해. 저희는 19,000원대에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침 조식까지 포함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의 아침 조식까지 포함이면 여기 이 호텔에 남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해. 이런 분위기고, 원래는 이렇게 뷔페 형식으로 먹는데 비수기여가지고 여기는 뷔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손님이 없어서 그냥 단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하게 어제보다 뭐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몇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약간 가정식처럼 계란후라이랑 국수랑 이렇게 갖다 주세요. 구성이 좀더 풍성해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수박만 나와. 우리가 시라이트 호텔에서 며칠 동안 묵었잖아. 뭐가 좋았어? 여기가 일단은 가격 대비 너무 시설이 좋아. 특히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와이파이가 엄청 빵빵해. 그 다음에 TV가 삼성인데 핸드폰하고 이렇게 미러링해서 쓸 수 있으니까. 맞아. 너무 좋았어. 여보는 어떤 게 더 좋았어? 비슷해. 그지? 비슷한데 진짜 조식도 뷔페식은 아니지만 베트남 가정식처럼 나와가지고 배도 은근히 부르고, 조금 더 깔끔하고 가성비 있는 호텔을 찾으신다면 여기 완전 저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단점은? 단점은 이 시내 호텔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여기가 호텔 자체가 방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저녁 때 시끄러워. 아무튼 시라이트 호텔은 좋았다. 좋았다. 저희는 좋았어요. 이거, thank you. 여기는 되게 다른 건물이랑 섞여 있나 봐. 여긴 좀 현대적인 느낌 많이 든다. 그지? 여기는 첫 고층인데요, 고층.
그러니까. 11층. 야경 미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약간 기대하고 있어. 그니까. 아니 문들이 다 이렇게 좀 그러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 바닥부터 푹신. 카페트. 이 카페트가 다 깔려 있어. 바닥부터가 진짜 굉장히 푹신푹신하다. 아니 우리 돈 뭐 얼마나 추가했다고? 이거 만져볼래? 달라. 보들보들한데 쾌적해. 야, 만 원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자기야, 솔직히 우리 만 원도 아니지. 그런가? 왜냐면은 봐봐, 써니오션 호텔은 29,000원이잖아. 아... 그러면은 여기는 6,000원 추가하면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야. 6,000원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개인 가죽 소파, 무슨 일이... 개편한데? 너무 좋은데? 우리 테이블. 야, 고급지다, 고급져. 야, 고급진데? 좀 더 색감이 밝다, 얘가. 여기는 냉장고가 좀 더 큰데요. 냉장고가 많이 큰데? 우와. 여기는 키 안 꽂아도 냉장고 안 꺼져. 나 몰라. 나 그냥 여기서 빨리 열어보고 싶어. 열어봐.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오늘 나가지 마. 그냥 여기서 계속 이것만 봐. 의자 축에 여기 붙여놓고. 근데 좀 무서워. 근데 여기 너무 투명해. 이야. 너무 무섭다. 와, 무서워.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아니 이렇게 쭉 뻗은 도로가 이렇게 예쁠 일이냐고. 그리고 용다리가 정면에서 보여. 하나도 잘리지가 않아. 야, 6,000원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요? 나 잡아놔, 무서워. 아, 그래요? 지금까지 다녔던 호텔들은 방은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는? 와... 나 우리나라 호텔인 줄. 야, 너무 좋다. 우리 이제 정신 차려. 그래요. 수납장이 요렇게. 그리고 뭐 이거 되게 커서 좋다. 여기 자기 가방 넣고, 그지? 그럼 되겠다. 좋은데? 대박이다. 여기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대박이네. 화장실이, 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나 여기에 이거 이렇게 있는 거 나 처음 봐. 나도 이런 구조는 처음 보는데? 이거 봐, 이거 대리석이야. 다른 데는 진짜... 인조 대리석이었잖아, 지금. 근데 여긴 진짜 대리석이야. 진짜 대리석이네? 진짜 대리석. 아. 수업 좋네요. 수업 합격. 어. 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 이런 게 없어서 되게 불편했잖아, 우리. 맞아. 근데 여기는 센스가 지렸다. 그리고 나 이거 하얀색 화이트에도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깨끗하고 되게 괜찮다. TV LG입니다. LG네요. LG. 와? 이거 지금까지 호텔 중에 제일 빨라. 나 조식까지 잘 나오잖아요.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몰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쌀국수야? 쌀국수인 것 같아. 근데 말해야 돼. 말하면 주는 것 같아. 대박. 이거 멸치볶음이야? 헐. 아, 볶음밥이다. 우와. 자기가 좋아하는 돈가스 같은데요? 여기 분짜도 있고, 여기도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소소하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야, 여기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우와. 여긴 뷰가 좋을 줄 알았어. 여기는 조식이 되게 단조롭고. 골드 플라자 호텔이랑 시라이트 호텔이랑 섞어놨어. 아, 딱 그 중간 지점 어딘가. 그 딱 중간 지점이에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딱 있을 것만 있는 느낌? 맞아. 근데 이렇게 수영장이 있을 줄 몰랐네. 나도. 그니까. 쌀국수 맛 합격. 맞다. 맛있네.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여기는 커피를 갖다 준다.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 보온병에 차가운 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봉달님이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커피 없냐고 찾았더니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나갈 때 적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두 명 아메리카노. 그래서 별점은? 나는 여기 라만가 호텔은 나는 4.5점이야. 4.5점? 진짜 다 100%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조식이 가격 대비 살짝 부족했던 것 같아. 아, 가격 대비 조식이? 돈을 조금 더 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식이 조금 약간 부실해서 4.5점. 조식 때문에? 나도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와이파이, 그리고 전경, 야경, 뭐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았는데 난 솔직히 4.8점 주고 싶어. 네, 난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이유 맞춰볼게. 그 조식 뷰 때문에. 조식 뷰가 너무 좋잖아. 뚫려있는 조식 뷰. 커피 맛도 괜찮았고. 커피도 맛있었고.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호텔에 묵는 거 나는 강추. 방음이 잘 되잖아. 맞아. 유일하게 방음이 잘 되는 호텔이었어요. 35,000원대에 이런 뷰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있죠.
오케이. 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 도전. 아 이제 됐다.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식도 있고 생각보다 상당히 커서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둘 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넓어가지고 놀랬어. 이렇게 넓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여기서 운동해도 되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숙소에서 제일 넓지 않아, 여기가? 오, 제일 넓은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깨끗하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선택한 것도 있어요. 역시 침대 쿠션감 좋고 시트 괜찮습니다. 이게 테이블이 따로 있더라고. 아 우리 맥주 먹을 때. 그리고 22,000원인데 창이 이렇게 클 수 있습니까? 오 이게 다 창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와 전경 장난 아니다. 시티뷰입니다, 시티뷰. 최고인데? 엄청 시티뷰인데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가 또 방음도 잘 되네. 나쁘지 않나 봐. 와, 이 정도면 훌륭하죠, 방음이. 나쁘지 않아? 어디 보자, TV는 삼성이고요. 아, TV 삼성 합격. 아. 거울이 짱 커. 여기다 많이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여기도 이렇게 커피 있고, 커피포트 있고, 여기 옷 넣는데. 여기는 다 옷걸이가 되게 많다. 그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기는 한데 개방감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막혀있으면 어쨌든 좀 답답해 보이니까. 근데 여기 블라인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생각보다 되게 넓어. 아, 오, 구조 되게 신기하다. 여기도 되게, 여기 되게 넓은데? 골드프라다처럼 여기도 여기가 되게 넓어. 오, 그런데 엄청 넓네. 근데 그리고 여기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불이 흰색이야. 아, 맞네. 다 노란빛이었는데. 그지? 이게 너무 좋다. 너무 클렌징할 때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괜찮은데? 그니까. 22,000원 조식 무료에 이 정도 사이즈다? 근데 뷰까지 시티뷰다? 인터넷 속도만 빠르면 이제 이거 여기는 별점 5점이야. 제가 아까 좀 체크해봤는데 20MB 나옵니다. 진짜? 네. 여기는 이렇게 쿠폰을 줘요, 조식 쿠폰. 이번 칼릭스 호텔은 좀 어땠어? 가격 대비 내부가 굉장히 넓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4층에 배정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 고층에서 바라보는 시티뷰가 아 너무 좋았습니다. 뷔페 조식이 찬란하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딱 우리가 먹는 것만 딱 나와가지고 그것도 좋았다. 그리고 난 또 좋았던 거 있거든? 어떤 거? 용다리도 가기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한시장도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 다리만 건너면 바로 한시장이 나왔어. 그리고 단점이 처음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단점을 찾았지 뭐야. 주변에 식당이 없어. 다 술집이고 식당이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편의점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 다섯 군데 머물렀었잖아. 만약에 단기로 여행을 왔다 추천해줄 만한 호텔은? 나는 무조건 라만가지. 라만가? 라만가가 최고야. 가격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시설이라든가 이 시티뷰가 제일 좋았어.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처럼 장기로 여행을 온다 추천해줄. 골드프라자죠. 무조건. 무조건 골드프라자입니다. 왜냐면 조식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조식이 진짜 끝장나게 나옵니다, 정말. 진짜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또 거기다가 매번 바뀌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조식 때문에라도 골드프라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안에 내부나 청결도나 그리고 내부 공간 이런 것도 굉장히 넉넉해서 한 달 살기를 해도 충분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다 필요 없다, 나는. 주변에 막 상권이 좋았으면 좋겠다. 맛집이라든가 예쁜 카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호텔이 있거든요. 써니오션 호텔입니다. 그 다낭 하면 유튜브에 맛집 추천 리스트들 쫙 뜨잖아. 거기 80%가 써니오션 호텔 앞에 다 있어. 아 그래? 그리고 예쁜 카페 진짜 많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걸어가면 미케비치도 있고. 맞아. 다 걸어갈 수 있어서 난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다낭 호텔 추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낭 호텔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낭 호텔 추천 리뷰는 여기까지.